어디서 또? 다 큰데 저 정도 남아. 빨리 들래, 빨리 말이 귀여워. 하나, 둘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. 아, 갔어. 또 앉았어. 얘 원주민분들이 무서우셔. 아무것도 안 했는데 또 말 안 갈라 그래. 대박 쳤나? 말이 안 갈라서. 빨리 낀 것 좀 빼. 발 건들지 말고. 옆구리 차지 말고. 말 옆구리 차면 안 됐나요? 어디야? 와, 진짜 신난다. 우리가 그거 사는 거지. 우리 그냥 시골 있잖아, 네. 우리나라. 보자마자. 어? 시골 온 거야. 광교. 이런 데서 하지 않았대? 최 이런 데서 했지. 네. 와. 근데 병만현 형 바다보다 이런 산이 좋지 않아요? 나? 나 죽을 뻔했어. 많이 놀랐는데 소리 들으면 달릴까봐. 가. 가. 자신들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강한 마야인들. 이들은 밀리진 안부에서 그들만의 도시를 이룩하며 모여 살고 있는데요. 마야의 전통 문화를 가장 잘 보존하고 있고 그들만의 독특한 정글 생존 비법을 가장 많이 전시해 줄 수 있는 마을을 찾아 제작진은 무려 한 달여에 걸쳐 벨리즈 전역을 샅샅이 뒤졌습니다. 그중 가장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마을을 운영하며 전통 문화를 보존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캐치마야 마을을 하나 만날 수 있었는데요. 천진난만한 아이들. 구스란히 남아있는 전통 방식의 사냥꾼들과 마야 고유의 식문화까지. 바로 이곳이 병만족을 위한 최적의 마야 캠프 장소로 낙점되었습니다.
Okay, welcome to Wakanda, the people. You can still.